아래로 내려서 그러니까 여기로 내려갈 때는 우리가 자 내리세요 라고 하면 이 동작에서 힘을 준단 말이에요. 손에다가 이 동작에서 손을 힘을 주는 게 아니라 하체에만 힘을 주는 거예요. 하체에만 딱 받아주는 거고 받아주고 그 다음에 그렇지 올라올 때 힘을 탁 넣어주란 말이에요. 자. 그렇지 지금처럼 동작을 잡을 때 자 동작을 잡으세요. 자 내려가세요. 그럼 이렇게 힘을 주면 안 돼요. 그럼 더 힘 줘야 되잖아. 그럼 밀린다고요. 자 힘은 자 내려가세요.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 힘을 여기다가 투여 딱 실어주란 말이에요. 그렇지. 자, 앞으로 누르지 말고 그렇지 더 팔 늘어뜨려요. 지금처럼 맞아야지. 그러면 정확하게 탁 걸리는 거야 그게. 자 다시 그렇지. 동작을 잡을 때 미리 힘주지 말고 오케이. 그렇지. 힘이 들어갈 수 있게 남겨놓으란 말이야. 공간을 보이진 않지만 그렇죠. 힘이 들어갈 수 있게 공간을 남겨두란 말이야. 근데 여기다 힘을 주면 힘을 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잖아. 오케이. 지금처럼 꽉 찬단 말이야. 다시 자대 잡을 때 힘주지 말고 오케이. 자, 또 그렇지. 내려갈 땐 힘주는 거 아니에요. 내려갈 땐 하체만 힘주고 어깨랑 엘보랑은 힘이 빠져 있어야 돼. 자, 오케이. 그렇지. 그렇지. 어깨랑 엘보랑 힘이 빠져 있어야 돼. 그렇지. 그죠? 힘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남겨두란 말이야. 느낌이 오죠? 이게 아니라, 그렇지. 여기는 비우고 여기만, 하체만 힘을 준다. 자, 그리고 뿌려주란 말이야, 그렇지. 그래, 그렇지. 그렇지. 공간을 많이 비워놔야 힘이 들어갈 수 있게, 그렇지. 그렇지. 오케이. 하체에 힘주고, 손에 힘주고. 내려갈 때 힘 빼고, 내려갈 때 하체에 힘주고, 손에 힘주고. 그렇지. 감각에 감각. 그렇지. 오케이. 자, 지금처럼 맞으면 내려갈 때 힘이 들어간 거야. 그렇죠? 자, 힘 빼고 맞을 때 딱. 더 하체에 힘주고 그렇지 손에 힘 비웠다가 딱 넣어주고 그렇죠 또 오케이 투 그렇지 둘 오케이 어렵지 않다 그죠 딱 그죠 그런 느낌이 있어야 돼. 자 시범으로 보여주면 자 내려가세요. 그러면 이게 힘을 줘요. 이미 힘이 들어가 있잖아. 그럼 여기다 공이 맞으면 이렇게 돼. 이런 느낌으로 많이 걸리죠. 그래서 자 내려간다. 하체에만 딱 힘이 들어가 있어요. 왜? 여긴 비워놓는 거야. 그래서 닿을 때 딱 힘을 딱 주란 말이야. 그럼 앞으로 쭉 들어가잖아. 어? 다시 오케이. 지금 봐봐요. 그죠? 더 비워놔야지. 그죠? 그렇지. 내려갈 때만 힘줘? 오케이. 그렇지. 더 비워놔야지. 오케이. 오케이. 자 비워놓고 오케이. 힘이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요. 팔에 힘 빼고 다리 힘, 자, 소리. 다리 힘, 손에 힘, 그렇지. 오케이. 다리 힘, 손에 힘, 그렇지. 오케이. 그렇지. 오케이. 다리 힘, 손에 힘, 그렇지. 둘. 하나. 둘. 아주 좋아, 지금. 둘. 좋아, 또. 또 비워놓고. 그렇지. 그렇지. 어깨 편하게. 그렇지. 마무리. 아, 오케이. 감이 좀 왔죠? 그래서 내려갈 때 자세 동작을 잡을 땐 힘을 주는 게 아니에요. 비워놓고 맞는 순간에 힘을 넣어준다. 잘했습니다.